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권성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2023년 하반기 열정국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상반기에 이제 모의고사도 보시고 그 다음 내신 대비도 1학기 내신 대비도 하셨는데요. 아마 원하는 성적을 받은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도 자, 하반기가 사실 더 중요해요. 상반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반기를 열심히 보내셔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반기 성적을 가지고 다음 학년 올라갈 때 국어 성적의 위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름 이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을 좀 세우고 선생님과 함께 커리큘럼 보면서 자, 그 계획을 실현시켜줄 강의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선생님과 같이 이번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커리큘럼, 내신 커리큘럼과 수능 대비 커리큘럼을 같이 보시면서 각각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내신 만점 완성 커리큘럼입니다. 내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순해요. 본인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출판사, 국어 출판사에 맞는 강의를, 내신 대비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내신 1등급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강의 안에 담아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출판사들을 선생님이 강의를 제공해 드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고1 국어 같은 경우에는 미래엔 비상박안수, 천재박, 신사고, 창비, 비상박영민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내신 대비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 학교에 맞는 출판사로 선정을 해서 자,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문학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비상, 미래엔, 천재김, 신사고, 천재정, 창비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자, 이 중에 이제 창비는 올해 선생님 1학기 때 이제 강의 촬영을 하고 그리고 완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학기에 이 창비 문학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수강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1학기 때에서 이어서 또 진행하는 학교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계속 이어서 수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자, 미래엔 비상 창비 이렇게 세 개의 교과서로 선생님과 내신 대비를 진행할 거고요. 자, 독서는 비상, 미래 두 개를 선생님이 강의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자, 특히 독서 미래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2학기 촬영 범위로 잡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긴 할 건데 근데 이제 독서 교과서의 특성상 2학년이다 보니까 아무거나 좀 이것저것 뽑아서 학교에서 내신 대비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단원은 선생님이 앞단원부터 순차적으로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너무 뒷단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 수강이 좀 힘들 수도 있어.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는 여기까지 강의 올려드릴게요. 기말에는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 라는 걸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부 계획에 참고해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만점 커리큘럼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수능 만점 커리큘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수능 강의가 복잡하잖아. 선생님별로 강의도 많고 선생님들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 뭘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수능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막 따라가시면 안 되고 본인의 상태, 본인의 취약 영역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 자, 그리고 본인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서 시험문에 내는지 혹은 본인 학교의 커리큘럼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어떤 수능 대비 강좌를 내가 이번 방학 때 여름방학 때 들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의 수능 강의는 교과서 통합 필수 개념, 실력 완성. 일단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교과서 통합 고1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1 교과서 통합 강의로는 11종 교과서 통합 고등국어 끝내기 강의가 있는데요. 자, 이 강의는 80강이 넘어 굉장히 자세해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강의이긴 해요. 다 수강하시면 제일 좋긴 합니다만 이번 여름방학 때 이걸 수강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그래서 겨울에 수강을 했는데 다 못 들었다 하는 친구들은 여름에 마저 끝내시면 좋습니다. 자, 근데 내가 겨울에 이걸 못 들었어. 그러면 이번 여름에 이걸 수강하는 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라 보시면 되고 대신에 선별적으로 골라서 수강하는 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워낙 자세하다 보니까 2학기 내신 대비 범위 중에서 내신 대비 그 작품들 중에서 겹치는 작품 혹은 뭐 문법, 고전 문법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만 뽑아서 선별적으로 수강을 하거나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근데 전체를 무조건 다 듣겠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상황에 맞게끔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의 고1 필수 개념 간판 강좌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라이트한 건 핵심 개념 119예요. 9강 가지고서 고등국어의 필수 기초 개념을 빠르게 훑는 강의가 바로 119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119 같은 경우는 보통 고등학교 올라오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요. 예비 고1이나 좀 고1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 빠르게 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 듣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저는 개념 정리를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고요. 국어를 좀 많이 못해요 하는 친구들은 119 먼저 들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의 메인 간판 강의는 FM이에요. 수능국어 FM. 자, 부제가 고1을 위한 퍼스트 메이커입니다. 1등급을 만들어주는 자 그러한 필수 강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퍼스트 메이커 FM 강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 내신과 수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1등급과 2등급을 변별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 2등급 변별 내용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심화 내용까지도 필수 내용뿐만 아니라 심화 내용까지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념과 그리고 실제로 변별했던 기출 문제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이 내가 모의고사가 한 그래도 한 4등급 이상은 되고 그 다음에 1학기 때 내신 대비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뭐 문제집 한 권이라도 풀었어. 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FM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FM 강의를 가지고서 좀 개념도 확실하게 다져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력 완성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의 실력 완성 강의로 독서 스타트 강의가 있어요. 독서 스타트 강의는 독서, 비문학 공부를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말고도 2학년도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문을 어떻게 읽고 그다음 기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학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학년은요. 교과서 통합 자체가 이게 2학년 문학 교과서나 문법 교과서를 베이스로 한 거다 보니까 내용이 깊고요. 양도 많습니다. 자, 대신에 아주 확실하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도 섭렵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특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전 문학 끝내기는 문학 교과서 10종에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전문학 작품들을 시대별로 총정리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도 자 10종 문학을 토대로 해서 시대별로 작가별로 자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의 내용을 자 총정리하는 작품력 기르기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현대 고전 문법 끝내기 자 문법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 문법 전체 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이거 하나 들으면 이제 고3 때까지 뭐 문법 개념을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수능과 평가원에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 싹 다 집어넣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가 있고 본인이 이제 엄매를 수능에서 선택을 할 거라면 한 번쯤 수강을 하셔야 되는 자 그런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도 본인 학교에서 예를 들어 고전문학을 너무 심하게 뭐 부교재로 선정해서 낸다든지 이러면 고전문학 끝내기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본인 학교의 그 상황과 자신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강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선생님의 이제 2학년 간판 강의는 수능 개념 확립이야. 수능 개념 확립 부제가 고3이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수능 개념 확립입니다. 자 그래서 고3이 되기 전에 사실 고1이든 고2든 어쨌든 수개화학을 듣고 고3에 올라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수능과 평가원 기출됐던 모든 개념들
자, 그 다음에 그 수능에 기출됐던 그 지문들 중에서 특히 고난도 지문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개념이 적용되는지까지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의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이번 여름방학 때 선생님은 수계약을 듣는 걸 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FM을 이미 들었어. 그러면 수계약으로 바로 넘어오셔도 괜찮아요. FM 들었을 정도면 수계약 내용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1학년 FM도 안 듣고 수계약을 바로 들으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119, 그 다음 FM, 그 다음 수계약. 이런 순서로 지금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학년 실력 완성 강의로 속전속결 112가 있어요. 자, 얘는 12강입니다. 12강으로 개념을 빠르게 정립하는 그런 강의예요. 왜냐하면 수계학이 30강이 넘어요. 35강이 좀 넘거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정말 없어.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걸 듣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강의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는 근데 국어를 그렇게 못하진 않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속전속결 112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수능 만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뭐 개념 강의나 내용을 공부하는 강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모의고사 풀이 강의를 서브쯤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실제로 수능 국어를 공부한다라는 건 모의고사 공부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의고사에 나오는 개념이나 내용들, 작품들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봤던 커리큘럼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물론 그것들이 또 내신에도 나오니까 먼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려면 모의고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각 지문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방법론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경험치가 필요해요. 모의고사를 푼다라는 건 그냥 막 푼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관된 방법을 적용해서 자기만의 정답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을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어떻게 제공하냐? 일단 모의고사 실감나게 강의가 있고, 자, 여기에 심화 버전인 핵실감나게 강의가 있어요. 자, 모의고사 실감나게 강의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역별로, 지문별로 어떻게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그래도 3등급 이상 되는 그런 친구라면 모의고사 핵실감나게로 바로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핵실감나게는 지문 자체가 고등학교 3학년 평가원과 수능에 기출됐던, 자, 그 지문들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서 분석 연습을 하는 그러한 분석 방법 적용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학편과 비문학편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나는 이제 문학이 약해. 그럼 문학편 먼저 듣고, 나는 비문학이 약해. 한 비문학편을 먼저 들어서 영역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3등급 이상이긴 한데 바로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뭐 FM이라든지 수계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안 들었어. 개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친구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 개념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막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선지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 개념 강의를 하나 이상은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속 강좌로서 좀 심화 내용 실력 완성 강의로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선생님과 함께 2023년 하반기에 어떤 내신 공부를, 어떤 수능 공부를 같이 강의로서 만나게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앞서 선생님이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름 정도 되면 같은 1학년이라도 같은 2학년이라도 실력 차이 많이 나고요. 학교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도 또 중요한 영역이 달라질 수 있어. 내신 시험이나 학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일단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아, 어떤 게 필요하겠다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아, 어떤 강의를 어떤 순서로 들으면 좋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효율적인 국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상황이 이런데 선생님의 강의를 어떤 순서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댓글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러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2학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짧아요. 짧습니다. 여름방학도 짧고요. 내신 대비 기간도 좀 짧기도 하고 되게 금방 가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국어 성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